66번. 자, 요거는 대기 환경 기준. 우리 환경정책 기본법에 나오는 대기 환경 기준. 자, 요거 표 만들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뭐 한대요? 일산화탄소 기준이래요. 자, 우리 SO2, NO2, 그 다음이 뭐예요? 오존, 그 다음 CO. 자, 우리 둘둘 나눠서 보라 그랬죠? 그리고 PM10, PM2.5, 그 다음 납벤이에요. 납벤. 자, 그러면은 우리 연간 24시간, 8시간, 그 다음에 1시간 해서, 자, SO2, NO2 8시간 없어요. 연간 0.02, 0.03,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여기가 0.15예요. 자, 여기 1 더하니까 0.03, 1 더하니까 0.06, 얘는 0.10 됩니다. 자, 오존하고 CO는 여기 위에 두 개가 없어요. 자, 여기 NO2에 0.06, 오존에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8시간, 0.06. 그 다음에 요거 같이 또 옵니다. 0.16. 그 다음에 CO는 9, 25. 그 다음에 PM10, PM2.5는 밑에 두 칸이 없어요. 그래서 50, 100, 35, 15, 0.5, 0.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거. 자, 지금 그래서 CO잖아요. CO 기준 보면은, CO는, 우리 8시간이죠? 8시간 기준이 9, 그다음 1시간 기준이 25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오른 거는 1시간 평균치 25ppm. 1번이 맞네요. 67번, 초과 부가금 산정 기준 중에서 다음 오염물질 중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우리 초과 부가금 순서대로 외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일 높은 것부터.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나요? 염시, 불, 황, 질, 이, 암먼, 황. 이렇게 되죠. 염, 염화수소, 시, 시아나. 그 다음에 불, 불소, 황. 얘는 황화수소. 그 다음에 질, 이, 암. 먼, 황, 얘는 낙스, 얘는 이氧화탄소, 얘는 암모니아, 먼지, 얘가 네, 싹스, 황산화물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 보니까 염, 시, 불, 황 나왔죠. 얘가 뭐라고요? 황화수소. 그래서 4번 정답이 돼요. 68번 볼게요.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거는 여러분 버리는 문제입니다. 일반 기준에서 보면은요, 요 1번과 1번하고 2번은 조금 여러분 봐주셔도 돼요. 자, 일반 기준에서 일반 행위 행위에 따라 부과 기준은 최근에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하면은요, 우리 가중처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중처벌을 받는 기준이 뭐냐면은 1년 동안 기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까지, 1년 전까지 봤을 때 같은 1년간 똑같은 행위로,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가중처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맞아요. 그다음 2번,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를 해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얼마? 부과금액의 네, 2분의 1 범위에서, 그러니까 50% 범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80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과태료 지금 뭐 1차 위반, 3차 위반 나오는데 이거는 다못 외워요.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그것만 안 봐도 정답이 지금 2번이 돼요. 자, 69번 대기오염 방지 시설. 자, 이거 중요하죠. 우리 방지 시설 보면은 먼저 어떻게 중과 그래서 중원에 그죠? 중과는 세워져. 전기 집진 시설 6가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스상 물질 제거하는 게 흡수, 흡착, 그 다음에 연소잖아요. 그래서 연소가 직접 연소 있고 촉매 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그 다음에 산화 한원 들어가고 연소 조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응축과 미생물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거하는 게 먼지 제거하는 시설이 집진 시설이고 가스상 물질 처리하는 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 몇 가지, 15가지가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오염 방지설 아닌 거 흡수되죠? 소각은요? 소각은 없었어요. 뭐였어요? 소각은 보통 이제 폐기물 태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직접 연소 혹은 연소 뭐 하는 시설? 연소 조절에 의한 시설. 요거는 되죠. 연소가 들어가는 거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